안녕하세요. 동대문 가발입니다. 요즘에 부분 가발을 직접 만들어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분 가발을 사이즈별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실패 없는 부분 가발을 만드시는 것도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뭐5 곱하기 8이라든지 10 곱하기 10, 12 곱하기 12, 14 곱하기 14, 예,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분 가발을 만드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틀로 이제 망의 밑그림을 그릴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준 틀을 이제 오래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완성된 틀은 바로 이 위에다가 머리를 심어 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요 부분에다 가쪽 부분에 바이어스 처리를 할 겁니다. 바이어스 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때문에 지그재그로 모양으로 그려 주시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이 방향대로 이제 머리를 심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틀에 이제 머리를 심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심어 주실 때는 이렇게 요 망끝에까지 다 꼼꼼하게 심어 주셔야 돼요. 네, 제품은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잘 심어졌죠? 그리고 이 제품은 잎모기 때문에 파마도 가능하고 염색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커트를 하셔서 나한테 맞게끔 만들어서 착용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 전에 그냥 달아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을 씌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완성된 제품을 이제 씌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 정수리가 없으신 분들, 이 부분에다가 핀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씌우시면 되세요.